식품 안전 뉴스. 글루텐은 건강에 해롭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00년 이후 글루텐이 셀리악병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유해성이 부각되었는데요. 셀리악병은 유발 유전자가 있는 특이 체질인 경우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설사, 빈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 유럽, 중동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4% 정도가 특이 체질에 의한 셀리악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셀리악병 유발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글루텐 함유 식품을 멀리하기보다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해외에서 글루텐 프리 식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웰빙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리 잡아 건강식으로 알고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 안전 정보, 알면 알수록 건강해집니다. 식품 안전 정보원.